두 분 구독 서비스 아세요? 구독하면 우리 때는 그냥 신문 구독 이런 거 아닙니까? 우리 누구 누구 왜 모른 척하지? 아니. 왜 나만 늙은 것처럼 얘기하지? 저는 뭐 nope. 구독이라는 게 이제 정기적으로 받는 걸 서비스를 받는 걸 이제 구독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좀 색다른 구독입니다. 처음 듣는 구독일 수도 있어요. 바로 마스크 구독입니다. 좀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마스크 필터 구독인데요. 이제 이 구독 서비스를 신청을 하면은 마스크 필터가 오고 마스크 또한 옵니다. KF94 거기에 들어가 있던 BFE99 멜트브로운 원단을 쓰면은 사실 가격대가 좀 많이 올라가요. 근데 우리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그런 성능은 유지하면서 가격은 확 낮춘 소위 말하는 가성비 좋은 제품. 이 필터예요? 네. 필름처럼 돼 있네. 어메. 마스크 안에 넣어가지고 사용하는 제품이에요. 지금 은별 씨는 이제 완제품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게 이제 마스크예요. 제가 한번 진짜 뜯어서 한번 보겠습니다. 키트가 이렇게 좀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. 마스크 부분이고 이제 이걸 연결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거 또한 또 밀봉이 돼 있습니다. 자, 천 부분입니다. 우리 입에 닿는 천 부분. 이렇게 돼 있습니다. 그리고 일반 마스크 같은데요? 네, 똑같아요. 코 부분에 이렇게 조임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고요. 마스크 때문에 귀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. 그분은 끊는 조절도 할 수 있어서 자기한테 맞게 여름에도 착용하기가 딱 좋은 게 트링 부분이 있어가지고 밀폐도를 조절할 수 있다고 합니다. 요즘 같은 시기에 마스크는 필수입니다. 나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남을 위해서라도 마스크를 써야 되는데 호흡을 좀 쉽게 할 수 있는 위 메이크 마스크 필터 앤 마스크 추천해드립니다. 자,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요, 지켜야 할 걸 꼭 지켜주는 수호신 같은 제품입니다. 우리 허리 건강을 지켜주는 키핑 코어 밴드입니다. 허리 건강이 중요한 거는 뭐 말 안 해도 다들 잘 아시잖아요. 그 허리, 우리 몸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. 문제는 이게 한 번 딱 다쳐버리면은 원래대로 좀 회복이 잘 안 돼요. 그러니까 허리 한번 삐끗했다거나 이렇게 다치신 분들 계속 만성적으로 고생을 하시는 게 큰 문제인데 그렇기 때문에 있을 때, 건강할 때 잘 꼭 지켜줘야 된다. 딱 보면 그냥 벨트 모양입니다. 묶장하는 데는 쉬울 것 같은데 그냥 벨트처럼 이렇게 두르면 됩니다. 오면 바로 지금 자세에서 바로 잡으라고. 배를 이제 척추 쪽으로 딱 집어넣으시고 자세를 똑바로 한 상태에서 배에 힘을 딱 줘야지만 이제 진동이 안 오는 건데요. 요 제품 자체가 물리치료학 박사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거라서 좀 더 이제 과학적인 근거도 있다고 하고요. 허리가 아프다거나 이럴 때 대부분 등 운동, 허리 운동만 신경 쓰잖아요. 사실은 이게 앞뒤의 균형이 중요하기 때문에 복근도 탁 단련이 돼줘야 허리 근육까지 같이 강화가 되는 거거든요. 아, 그러니까 지금 배에도 힘을 주고 허리에도 좀 힘을 주고 있거든요. 그냥 별 반응이 없어요. 근데 이제 사람이 이러고 있다 보면 무의식적으로 자세가 이제 틀어지잖아요. 이렇게 좀 편한 자세 점점 가잖아요. 이렇게 가면 온다. 근데 우리가 운동을 한다는 게 꼭 무게를 치고 이게 아니라 자세만 딱 똑바로 해도 칼로리 소모가 꽤 많고 운동이 꽤 많이 되거든요. 이게 실제로 키핑밴드를 출퇴근 시간 동안 착용한 한 분이 계신데 총 2시간? 한 달 동안 착용한 결과 허리 둘레가 6cm만큼 감소했대요. 환자들 대상으로 한 이제 연구 결과도 있는데 6주간 이제 임상 실험을 했더니 요통 환자들 이분들의 어떤 요통 지수라든지 근활성에 차이가 있더라 그런 연구 보고도 있습니다. 근데 이게 요즘 그 많이 사용하는 EMS 전기 자극 치료기 같은 경우는 그 1회 20분 이상 사용하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. 근데 이 기계는 괜찮나요? 그거랑은 이제 원리가 조금 다른 건데요.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간 제한은 따로 없어요. 왜냐하면은 이게 어떤 외부적인 자극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영재 씨가 지금 하시는 것처럼 본인이 스스로 운동하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뭐 시간 제한은 없는데 근데 아무래도 처음부터 너무 장시간 차용하거나 이러면은 좀 무리가 갈 수 있으니까 근육이 없거나 조금 기력이 약하신 분들은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키핑 코어 밴드가 내 근손실, 내 근육이 빠져나가는 주는 것을 막아주는 거 아니겠습니까? 우리 근수저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건강에 관심 많으시는 분들 이거 꼭 추천해드립니다. 근손실도 막고 튼튼해지죠. 건강합시다!